잠별이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37화 도딱던 뱀의 소심한 복수. 안녕하세요, 잠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뱀 이야기 해드리려고요. 작은 언니와 엄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말, 엄마가 작은 언니를 불렀습니다. 둘째야, 근처 산에 버섯이 많이 났던데 버섯 따다가 버섯찌개나 해먹을까? 아, 귀찮은데. 그때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때였고 버섯도 산에서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귀찮다고 투덜거리며 엄마를 따라 나섰고 버스를 타고 양주로 넘어가 또 이름 모를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르는 길에 웬 뱀 한 마리가 언니 앞쪽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더랍니다. 길이는 40에서 50cm 정도 되는데 굵기가 남자 팔 굵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엄마, 여기 뱀 좀 봐봐.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니, 뱀 몸이 왜 이렇게 두꺼워? 또아리도 못 들게 생겼어. 아니, 저런 애는 아마존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뱀이 어디 있어? 저기 앞에 봐봐. 아, 신장뱀이네. 저거 너랑 나랑만 보이는 뱀이다. 버섯 따다가 두 번 더 보이면 산에서 내려가야 돼. 응? 신장뱀? 그게 뭐야? 두 번 더 보면 내려가야 한다는 건 뭔 소리야? 신장뱀이라고 돋닦는 뱀이 있어. 요물이지, 요물. 저런 뱀을 세 번 더 보면 하던 일 멈추고 얼른 내려가야 돼. 안 그러면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려가라고 경고하는 거야. 그런 뱀도 있어? 요물이라고? 저런 뱀 자주 봤었는데. 어쨌든 나는 뱀은 너무 싫어. 난 용띠인데도 뱀은 싫더라고. 그래, 그런 뱀도 있어. 왜 돗닦는다고 하잖아.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저런 뱀이 돗닦다 보면 커져서 구렁이가 되는데 그걸 이무기라고 하고 거기서 더하면 용이 돼서 승천도 하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런 뱀이야. 저렇게 작은 건 그냥 신장뱀이라고 부르고 저런 요물도 돗닦고 그러면 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구만. 신선뱀이구만. 그렇게 뱀이 지나가고 산에 있는 버섯들을 주섬주섬 따며 오르다 보니 우거진 산속 그늘진 곳에 산소가 하나 있었고 그 산소 아래에 돌상이 있었는데 돌상 아래쪽에 버섯이 많이 있더랍니다. 와, 엄마, 저기 돌상 아래 버섯 많다. 그래, 버섯이 산소에 많아. 언니가 뛰어 올라가서 손을 넣어 한 움큼 따서 꺼내니 버섯이 크고 좋더랍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신봤네, 신봤어. 더 따가야지. 그리고 다시 버섯을 따려고 돌상 아래로 몸을 숙여 손을 넣으려는데 아까 올라오면서 보았던 뱀과 비슷한 뱀이 그 안에서 쓱 나오더랍니다. 그걸 본 언니가 놀라서 쪼그린 채 뒤로 넘어졌고 다시 자세를 잡고 앉아선 그 뱀과 마주보고 앉은 자세로 엄마를 불렀죠. 아이, 깜짝이야. 엄마, 엄마, 여기 아까 그 뱀이랑 비슷한 뱀 있어. 그런데 뱀 길이가 되게 짧은데? 얘는 30cm 정도 돼 보이는데 아니 몸통 두께는 더 두껍네. 돼지뱀이야, 돼지뱀. 뱀이 또 있어? 어디에? 엄마는 언니 쪽으로 와서 보니 버섯만 보이고 언니가 말하는 뱀은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니, 뱀이 어디 있냐? 안 보이는구만. 여기 앞에 안 보여? 색깔은 회색인데 진한 회색? 근데 몸통이 너무 굵어서 다리도 못 들고 아니 코브라처럼 몸을 반쯤 세우고 날 쳐다보고 있네. 엄마는 안 보이는데. 아이고, 비 온다야. 둘째야, 이제 내려가자. 진짜 있는데. 뭐야, 이건 또 나만 보이는 거야? 아, 가지가지 하는구만. 그런데 그때 몸을 세우고 있던 뱀의 얼굴이 무서운 남자 얼굴로 바뀌며 언니에게 달려들 듯 쉬쉬 소리를 내며 사람 얼굴에 몸통은 뱀인 모습으로 혀를 낼름거리며 위협하더랍니다. 놀란 언니가 엄마 쪽으로 일어나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뱀이 자신을 잡더랍니다. 손이 없는데 잡았다? 뭔가 손으로 잡았다기보단 무언가가 뒤에서 언니를 붙들고 있는 힘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엉거주춤 궁둥이를 살짝 들고 일어서려는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뭐하고 있냐 둘째야, 가자니까. 엄마, 나 못 움직이겠는데? 이 뱀새끼가 나 못 가게 붙잡았어. 아, 미치겠네. 이 새끼놈이 나한테 지로리야 지로리.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 이거 안 놔? 빨리 놔라. 야, 이 돼지야. 아니 뱀놈아, 빨리 이거 놓으라고. 그렇게 쭈그린 자세로 일어나기 위해 뒤꿈치를 반쯤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올린 상태로 있는 작은 언니를 보고 엄마가 가까이 와서는 발로 언니 엉덩이를 뻥 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쇼하고 자빠졌네. 뒤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니 그런데 분명히 발로 궁둥이를 찼으니 앞으로 꼬꾸라져야 정상인 상황인데 꿈쩍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 순간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산에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던 백반을 꺼내 언니 바로 뒤에 길게 뿌린 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둘째야, 침 세 번 뱉어라. 그럼 일어나실 거야. 언니는 엄마의 말대로 앞으로 침을 퇴퇴퇴 세 번 뱉자마자 그 자세 그대로 얼굴을 산소 잔디에 박았습니다. 궁둥이는 하늘로 향한 자세로 말이죠. 그렇게 언니가 쌍욕을 하며 일어서선 그 뱀이 있던 곳을 쳐다보았는데 뱀은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그러자 엄마가 언니를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아, 그만 내려가자. 오늘 산에 올 날이 아닌가 보다. 아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얼른 후딱 가자.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버섯찌개도 해먹으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공장은 저희가 살던 집 뒤로 해서 산을 넘어가면 가까웠기에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항상 산을 넘어 일을 하러 갔고 밤에는 다시 그 산을 넘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도 두 언니가 일하러 가기 위해 씻고 나와 뒷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언니의 목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감기가 왔나 하면서 산을 넘어가는데 갈수록 목의 통증이 심해지고 죽겠더랍니다. 손으로 아픈 목을 만져보니 볼거리 마냥 양쪽 목이 부어오르고 있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두 배는 더 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볼거리에 걸린 건가 생각하며 고통에 신음을 내며 가니 앞에서 걸어가던 큰언니가 뒤돌아보다가 갑자기 배꼽 빠진 여자처럼 미친 듯이 웃었답니다. 야, 둘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개구리 같아. 개구리가 볼에 바람 넣은 모습인데? 너 어제 혼자 몰래 라면 먹고 잤지? 아니야? 안 그래도 못난 얼굴 더 못나졌다, 야. 큰언니가 그렇게 놀리며 웃으니 작은 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겁나 아프거든. 진짜 아프다고. 근데 왜 놀리냐?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 아까 나올 때는 얼굴 안 보여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부은 거야? 나도 나올 때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 씻을 때도 멀쩡했다고. 많이 아프면 집에 가서 쉬어라. 공장엔 내가 말해줄게. 아니야. 아직 참을 만해. 빨리 가자. 그렇게 산 끝자락에 다 내려왔을 때 주말에 만났던 그 회색 뱀이 고개를 세우고 길을 막고는 작은 언니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뭐야? 그 돼지 뱀이네? 저 뱀이 왜 여기까지 왔지? 언니, 앞에 뱀 있어. 조심해. 뱀? 어디? 아, 저기 언니 앞에 있잖아. 뱀이 어딨어? 장난하냐? 아, 무섭게 진짜. 큰언니는 아픈 작은 언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머리를 맞은 작은 언니가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뱀의 얼굴이 여자 얼굴로 변했고
씩 웃으며 언니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씨, 뭐가 이제 시작이야, 뱀 새끼야. 왜 자꾸 나한테 지루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는 못 죽이지만 아프게는 할 수 있지. 목이 아픈 것은 네가 죽는 날까지 갈 거야. 뱀은 그렇게 말하곤 낄낄거리며 풀숲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작은 언니는 정말 아프고 화나는데 뱀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짜증도 나고 죽겠더랍니다. 그렇게 혼자 씩씩대면서 공장 앞까지 왔는데 산에서 내려오기 전보다 두 배는 더 커져서 목이 왼쪽으로 꺾이고 오른쪽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어버린 것입니다.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공장 전화로 큰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둘째가 많이 아프니 와서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선 동네 친한 삼촌차를 타고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의사선생님이 처음 언니 상태를 볼 땐 볼거리 같다고 하셨는데 또 볼거리치고는 너무 많이 부었다며 고름이 가득 찬 것 같다며 큰 주사통을 가지고 와 고름을 세 번이나 뺐습니다. 아이고,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니, 이렇게 빠르게 고름 차서 온 건 정말 처음 보네요. 그리고 약을 지어주셨고 언니와 엄마는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진 언니가 엄마에게 뱀이 했던 말은 안 하고 있었고 다음 날에 다시 큰언니와 공장으로 가는 길에 그 뱀을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언니가 너 잘 걸렸다 생각하며 소리를 쳤죠. 야,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유나 좀 알고 당하자, 어? 언니가 그렇게 말하자 뱀이 전날 보았던 여자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던 버섯 네가 따갔잖아. 그래, 그렇게 훔쳐먹으니 맛있단. 야, 아니 누가 돌상 아래에서 뱀이 기도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서 버섯 키우고 있으면 내가 아냐? 내가 아냐고. 아니, 기도 중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놓든가. 짱나 진짜. 그 말에 뱀의 얼굴이 무서운 남자의 얼굴로 바뀌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평생 목 아픈 거 달고 살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복수이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한이다. 그러곤 풀숲으로 사라졌고 혼자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던 작은 언니의 뒤통수를 때리며 큰 언니가 말했습니다. 뭐하냐? 쇼하지 좀 마라. 귀신 있는 척 연기하지 말라고.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 년아. 뱀 때문에 맞은 작은 언니는 속으로 화를 삭혔죠. 그 후로 그 뱀을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느끼면 목부터 아파오기 시작하고 항상 기관지염을 달고 삽니다. 편도염도 자주 걸렸고 편도 수술까지 할 뻔했죠. 심심하면 목이 부어서 목소리는 항상 쉰 소리가 나고요. 천식도 생기고 목병이란 목병은 다 달고 삽니다. 도깨비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고 뱀 때문에 목병을 달고 살고 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에게 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엄마가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야. 그거 뱀이 죽이겠다고 네 목을 쾅 물었는데 네 신장이 그 뱀보다 세서 네가 살았나 보다야. 네가 받은 신 때문에 산 거야. 너는 뱀 때문에 목 아픈 거 이 평생 갈지 몰라도 그 뱀은 또 너 때문에 하늘 못 오르겄다. 이젠 도 닦는 뱀이 아니라 사람 괴롭히며 사는 악귀가 됐을 거야. 엄마의 말에 억울했던 언니가 불같이 화를 냈다가 엄마에게 맞았죠.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아, 그 뱀 식기 진짜 웃긴 식기네. 아니, 언제 와서 또 내 목은 물어 제꼈대. 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아니, 버섯을 딴 건 내가 맞는데 가족이 다 같이 먹었잖아. 그럼 다 조금씩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왜 나만 아픈 거야? 아니, 인연이 미쳤나?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모두 같이 아파야 했다는 거냐? 인연이 뱀보다 더 못된 년일세. 너 오늘 엄마한테 좀 맞자. 이리 와봐, 정신머리 좀 잡아줄 테니까. 아, 뭐 그냥 그렇다고, 그냥 억울한 거라고. 아이, 진짜. 버섯은 엄마가 따라가자 했잖아. 그리고 버섯은 잠별이가 더 많이 먹었어. 그렇게 다 큰 작은 언니가 그날도 쌀이빗자루로 도망다니며 맞았습니다. 뱀의 소심하다면 소심한 복수, 또 심하다면 심한 복수일 수 있겠지만 저희 언니가 생각하는 뱀이 자신에게 한 복수는 소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뱀의 앞길을 막은 것에 비해선 받은 벌의 대가가 작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도 언니가 겪은 신기한 체험 실화이며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뿅!